네, 안녕하세요. 용무TV입니다. 네, 오늘 전체 수리 해볼 시간인데요. 오늘 들여다볼 악기는 셀마 슈퍼 액션 1 악기입니다. 테너 색스폰이고요. 이 악기는 인그레이빙이 없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인그레이빙이 지금 보다시피 생략이 되었고, 외관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패드가, 오리지널 패드가 아직도 그대로 달려 있어서 패드 교체가 좀 시급하죠. 그러면서 조금 이런, 당연히 패드가 오리지널이면은 뭐 이런 코르크나 펠트 매트리얼 이런 것들도 전부 오리지널이거나 좀 부분 이렇게 교체가 됐을 텐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악기 조금 문제 있는 것부터 살펴보자면, 지금 일단은 크게 문제 있는 경우는 여기 이쪽 F키가 누르면 이쪽 F샵 키가 같이 이렇게 눌러야 되는데, F샵 키가 지금 보시면은 잘 안 닫히고 있는 상태죠. 지금 보시면은 네, F샵 키가 잘 안 닫히고, 뭐 사실은 뭐 이 뭐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F샵 키가 잘 안 눌리면 F 이하로 전부 다 소리가 답답해지기 때문에 조금 이게 좀 시급합니다. 그리고 F키는 그래도 잘 닫히고, 네, 그리고 이쪽 D키 같은 경우는, 네, 이쪽 D키도 조금 잘 닫히지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드가 경화가 많이 됐죠. 조금 이쪽에 비스키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 많이 딱딱해져 있는, 굳어져 있는 상태이고, 네, 전체적으로 전체 수리를 다 분해를 해서 전체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악기 분해를 다 했고요. 키들은 뭐 지금 패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경화가 많이 됐죠. 오래된 패드여서 아무래도 오리지널 패드가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뭐 키들 외관 상태 같은 경우는 녹슨 흔적도 조금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키 외관 상태는 굉장히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패드는 일단은 당연히 새 걸로 다 교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악기 벨과 유자관 부분도 다 분리를 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뭐 벨이나 뭐 유자관 부분은 그 전에 한번 덴트 수리를 한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은 덴트 수리한 흔적이 조금씩 보이는데, 수리가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따로 뭐 제가 손봐야 될 거는 뭐 악기 잘 닦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톤을 수평화 작업하고, 이제 문제는 바디 튜브가 조금 문제인데, 지금 이쪽 부분에 조금 덴트가 있어요. 덴트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악기를 이렇게 보면은 왼쪽으로 바디 튜브가 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작업해서 일자로 쭉 필 수 있도록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막 심각하게 그렇게 꺾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자로 쭉 밸런스 있게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액션 1 테너 색소폰 지금 전체 수리 다 마쳤고요. 지금 클리닝이랑 다 해놓은 상태고 굉장히 지금 소리 시원시원하게 잘 납니다. 울림도 굉장히 좋고 셀마답게 뭔가 힘찬 그런 소리가 아주 매력적인데요. 한번 제가 간단하게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주를 해봤는데요. 지금 악기 잘 세팅이 된 것 같고 주인분께서도 만족해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악기 수리가 필요하시거나 뭔가 좀 소리가 답답해졌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악기 제가 성심성의껏 수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